본명이 최순실이 아니었습니다. 최순실 이전에 실제 본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본명이 최필녀. 최필녀. 정 의원님, 최필녀. 예, 대학 생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? 대학 생활은 그동안 이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한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었고 대학원까지 마치고서 하는 실력자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대통령과 가는 행사에서 통역도 했다 그래요. 네. 영어를 이제 곧잘 하고 또 이제 독일로 유학 간 전력도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보면은 중앙일보 보도인데요. 이제 단국대에 들어갈 때 1960년대 이용한 청강생 제도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. 입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수업료를 내면은 정원외로 들어와서 수업을 받고 수료증을 주는 제도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건 확인이 됐고요. 그런데 그러면 수업을 열심히 참여했냐? 그건 아니랍니다. 당시 이제 새마음봉사단 지금 저 나오는 저 장면을 맡으면서 갑자기 가까이 영애를 모시게 되면서 수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조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당시에 이름이 이제 최필녀. 왜냐하면 새마음봉사단에 관련된 이름이 최필녀로 있어서 본명이 이제 최필녀가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선일보가 보도입니다. 근데 요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최순실 씨 자매의 이름이 다 순자 돌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필녀라는 가명을 또 하나 쓰지 않았나 하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. 이거는 좀 저도 이거 보완 설명을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79년 신문을 좀 봤어요. 79년도에 발행된 신문. 예, 신문을 과거의 거를 내가 언제 중간에 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최순실 그 단국대 대학원 1년생으로서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음봉사단 총재를 할 때 대학생 회장으로서 전국 연합 회장으로서 그 옆에 하는 사진이 나오잖아요. 운동장 사진은 많이 나왔을 텐데 그때 신문 보도에 보면 이름이 최순실로 나오거든요. 그때는 최순실이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필녀라는 말을 썼다는 게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필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오히려 그게 다른 또 다른 명의 본명은 오히려 최순실인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든 근데 이름을 일단 자주 개명한 건 사실 최소원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름을 7번 바꾸는 거 봐서는 굉장히 하여튼 이름 바꾸기를 좋아하고 변화무쌍을 시도하는 그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있습니다. 과연 이 정말로 이름만으로도 미스터리하다. 실체가 없다. 정체가 없다. 도대체 최순실은 누구냐? 그리고 왜 대통령은 이런 최순실에게 그렇게 의지를 했을까?